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요? 늘 평범할 것만 같았던 시골 마을에도 예술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떠나온 예술가들이 만든 농촌 갤러리, 소박함을 즐길 줄 아는 작가들의 예술 공간이자 소통의 쉼터, 노암 갤러리를 수놓은 남선 전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는 안망천이 낙동강을 흘러드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이곳 노암마을엔 4년 전 반가운 새 이웃이 생겼는데요. 그 주인공은 노암마을의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고 있는 피재현 작가. 하지만 귀촌에 살면서도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갤러리를 만든 건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쪽에 마을에 작업실을 지은 지가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많은 정서들이 되살아나고 또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행문이랄까 이런 것들을 공급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작품 활동에 투자하는 작가. 대안학교 교사 시절 접하게 된 서각은 지금까지도 푹 빠져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서각은 종합예술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만지긴 하지만 글,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새기고 또 채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나무를 가공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다양한 변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그림각이나 우리 현대미술의 작품들을 좀 나무에 이렇게 재구성해보는 작업들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이 들썩이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전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갤러리를 찾은 건데요. 너무 좋고 정겹고 특히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 같아요. 남선면의 또 다른 예술가 김영록 화백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남선면의 조용한 분위기에 끌려 정착하게 됐다는 그는 철사라는 차갑게만 느껴지는 물건에 따뜻한 예술의 색을 입혀왔습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곳의 남선면이 되게 좋은 게 조용하고 그리고 새들과 이제 동물들과 그리고 다정다감한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고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딱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시골 풍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데요. 어릴 적부터 철사와 인연이 깊었다는 김영록 화백에게도 농촌의 소소함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에게 철사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 것처럼 말이죠. 철사는 저의 하나의 장난감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철사 가지고 놀던 기억도 있고 이렇게 저의 하나의 장난감이면서도 하나의 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철사가 어떤 여인의 형상, 꽃의 형상,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들을 이 철사가 이제 다시 그림으로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이 농촌 풍경을 사랑한 건 비단 두 작가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퇴직 후 노암 마을에 자리를 잡은 목공예가 송철희 작가의 작업실이 왠지 분주합니다. 제가 주로 만드는 가구는 생활 가구입니다. 이게 무슨 뭐 조각이나 공예품처럼 어디 집에 놔두고 감상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쓰는 그런 가구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 달리 정겨움이 묻어있는 가구들, 천연의 나무 결과 무늬를 최고의 재료로 여기는 송철희 작가의 작품들은 노암 마을의 풍경을 닮았습니다. 원목은 그 나무가 가지는 질감이나 그다음에 나무의 고유의 그 나무 가지는 색깔, 그다음에 또 그 나무가 가지는 무늬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같은 나무로 해도 이걸 이제 켜놓으면 위치에 따라서 또 그 무늬가 다르고. 그날 오후 노암 갤러리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갤러리는 다른 작가들에게도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전람회는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교류하고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작은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골고루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양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진이나 공예, 자기 작업실을 가지고 이 골에서 작업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인사도 나누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동네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우리끼리도 좀 인사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의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창작에 영감을 주는 장소이기도 한 노암 갤러리. 그 첫 막을 올린 남선 전람회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농촌의 한적한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30여 점의 작품들. 그 속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어려있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든가 아버지의 그런 옛날에 같이 했던 추억들을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관람객들도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생각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 원목의 느낌을 항상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죠. 요 나무는 오크고 이것은 짙은 고동색에는 월넛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그 나무에 어떤 나무 결이 다르고 나무가 지니는 고유의 색상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시골의 적막함과 느리게 지나가는 풍경들 그 속에서 수많은 사세 끝에 탄생한 작품들에는 섬세하고 깊어진 작가들의 열정도 담겨 있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모자지간 아름다운 정이 있는 것 같아요. 품어주고 서로 의지해가면서 안아주는 그런 멋.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치는 노암 갤러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예술가들의 진심이 통해서일까요? 이곳엔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 작가님들도 만나고 좋은 작품도 이렇게 보고 또 이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런 갤러리 공간으로 해서 더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더 좋은 만남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우리 동네도 찾아오고 이런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갤러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이방인인 줄로만 알았던 예술가들. 하지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방이자 문화의 장이 될 농촌 갤러리. 그 어느 때보다 시골의 정이 그리운 요즘 여러분도 남선면 노암 갤러리에서 따뜻한 사람 냄새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습관을 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여기 책 그리고 도서관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청주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선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름하여 북스타트 프로그램. 북스타트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축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 지자체나 시민들이 함께 그 선물로 책을 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의미의 북스타트 프로그램. 1992년 영국에서 시작돼 2002년에 국내에 도입됐다는데요. 아이와 부모가 책으로 소통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신문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본다는데요. 걸어왔어.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부르는지 바람이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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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는 거야. 이제 부모님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신문지로 텐트를 만든 후 그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뭇잎이 저절로 흔들려서
독수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컨셉은 바로 아이들에게 16가지 인생이 발달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아빠들이 아이와 놀아줬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간 낭비다, 힘들다 이러면서 안 놀아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빠가 잘 놀아주면은 창의성, 사회성, 배려, 자신감, 도전정신 이런 인성들이 저절로 발달합니다. 신문으로 할 수 있는 놀이가 무려 1000가지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 놀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깔깔 웃을 수 있는 사소한 것 하나면 되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 이제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있겠죠? 저희가 첫 애라 이제 어떤 아기를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데, 이 아빠 놀이 학교를 통해서 쉽게 놀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가 커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문지로 활용하는 거라서 많이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진행하고 있는 북스타트를 조금 더 확대하자라고 하는 의미와, 또 육아에 요즘은 아빠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희가 월마다 아빠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주간 이런 데를 통해서 북페스티벌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주시 문화산업단지를 찾아갑니다. 청주 시민들을 위한 작은 북카페가 마련된 이곳. 오늘은 이곳에서 충북의 작가들과 함께 충북 민예총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충북 작가들의 저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문학과 관련된 문학의 성과들을 모아보는 그런 행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갈 길이나 미래를 한번 점쳐보는 그런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만났던 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시, 소설, 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과 인생 이야기를 아낌없이 풀어줍니다. 내년에 또 뭔가 하나 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메모는 하고, 예,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선 작가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시, 노래, 판소리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요. 구성진 우리가락 한 소절이 흥을 돋웁니다. 독자의 시낭송도 이어집니다. 김태원 시인의 아카시아 꽃비를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낭송해 보는군요. 빛눈처럼 침묵하며 꽃을 피우는 것은 그대 향한 그리움 차마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 구절,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독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늘 좋은 자리가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 뵙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저도 또한 독자로서 그분들을 만난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독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뵙고 저의 또 근황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시인들을 한꺼번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많은 시인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제가 낭송했던 김태원 시인의 사인과 작품집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충북중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 1층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말 아침부터 도란도란 사이좋게 책을 읽는 가족들이 참 많네요. 마침 오늘은 아이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재미난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빨간색과 노란색, 마음에 드는 색깔의 모자를 골라 쓰고 일렬로 점잖게 착석하면 체험 준비 완료! 2011년도에 시작된 저희 중앙도서관 체험동화마을은 매년 4,000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리에 운영 중입니다. 가상기술 현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몸으로 읽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체험하실 동화는 걸리버의 모험입니다. 자, 이제 체험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힘찬 구호 한번 들어볼까요?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화면 속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보는 체험 동화 프로그램. 직접 동화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즐겨보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늘 체험하는 동화, 걸리버의 모험을 비롯해 총 10종의 동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피아노를 한번 쳐서
거인에게 피아노 치는 법 가르쳐 주는 거야. 어때? 뛰고 던지고 구르고 아이들은 오감으로 동화를 느껴봅니다. 지루하기만 느껴졌던 책 읽기 이젠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동화를 책으로만 접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서 동화 속에 직접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책 속의 주인공이 충분히 돼서 그 느낌을 느껴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는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찾아서 읽고 어떤 느낌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들은 유리창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눈으로만 볼 순 없겠죠. 찰칵찰칵 손이 바빠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아이들도 재밌게 놀고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 같고요. 그리고 직장이다 보니까 애들이랑 같이 놀아줄 기회가 없었는데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그림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했던 책들이 여기 와서 몸으로 활동하고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았어요. 신나요? 재밌어요? 놀고 싶어요. 책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작가와 함께 더욱더 뿌듯했던 하루.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도서관 나들이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서관으로 돌려오세요. 늦가을에 정취가 깊어가는 요즘 왠지 더 외로워지는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오고 옆구리는 시려우고 이럴 때 든든한 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짝을 찾아 나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가 꼭 가야 되거든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짝을 찾아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단체 맞선이 마련됐는데요.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던 더 특별한 사랑 만들기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이곳에서 특별한 맞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맞선 보기 전에 먼저 꽃단장이 한창인 오늘의 주인공들. 지금 얼마나 떨리실까요? 함께 오신 어머니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분장을 받고 있는, 화장을 네, 하고 있는 따님보다도 네.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저 우리 딸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좋은데요. 상상 파티 이런 게 있다는 게 저 처음 봤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많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인들 만나는 게 얘네들은 특성상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가 그냥 어디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짝을 만나서 뭐 그냥 행복하게 알콩달콩 그냥 데이트를 하고 또 이렇게 모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울 보니까 어때요? 거울 보니까 떨리고 초조하고 그래. 누구 짝 될지 모르지만 뭐 그냥 재밌게 기쁘게 그렇게 좋은 짝 생겼으면 좋겠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맞선 쌍쌍 파티는 컨벤션 직원들의 재능 나눔으로 마련됐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 살펴보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이렇게 소외된 계층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맞선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커플이 성사된다면 나중이라도 저희가 이 오늘 결혼하신 커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예식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맞선 주인공들이 속속 자리에 들어오는데요. 벌써부터 짝을 찾기 위한 뜨거운 눈빛 느껴지시나요?
놀이를 언제 하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11시 때 가지고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즐겁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데 너무 감사하죠. 고맙게 생각하죠. 자, 떨리는 마음으로 쌍쌍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멋진 일이 추억 많이 이렇게 쌓고 또 특별한 인연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레크레이션부터 시작하는데요.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새어나오는 미소는 감출 수도 없습니다. 눈치 게임이라고 해요. 눈치 게임. 자,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재빠른 눈치가 필요하겠죠. 신나게 게임하며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혹시 자, 여기 오셨던 7번, 분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 있었어요? 1번으로 오시면 못 봤어요. 이상형이 나타난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야죠. 손을 꽉 잡든지 아니면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즐겁게 게임하는 동안에도 운명의 짝을 찾기 위한 눈치 작전은 멈추지 않는데요. 수줍은 많은 참가자들도 오늘만은 용기 있게 매력을 어필해봅니다. 흥겹게 신나게.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 좋아요? 좀 설레고 좀 기분 좋아. 이런 이벤트 처음 해보니까 좋으세요? 예, 누군가를 이제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장기자랑 시간도 빠질 수 없겠죠.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특별히 머리까지 하신 이 참가자분의 흥겨운 무대에 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안에서 마음에 드신 분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 어디? 인상착의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머리 좀 길어요. 머리가 조금 길고. 선글라스 이렇게. 선글라스. 아하! 저기 계시는 분인갑다.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그녀. 차도녀의 포스를 내뿜는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엄청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저기 바로 뒤쪽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소연 씨가 마음에 든대요. 설레이네요.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제가 시각장애냐서 얼굴이 안 보여서요. 머리는 좀 긴 장발에 셔츠를 입었어요. 무엇보다 목소리가 좋아요. 우선 만나볼게요, 저 멘트가. 기분 좋으세요? 네, 기분 되게 좋아요. 이제 순서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가자들은 마음의 결정을 내려보는데요. 모두의 바람처럼 많은 커플이 탄생해야 할 텐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드디어 커플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큐피트의 화살이 정확히 맞아야 할 텐데요.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한자 한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자, 이제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유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오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정말 간절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순간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잡은 손 오래도록 놓지 않길 바라봅니다. 기분 어떠세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마음에 드세요? 예. 웃음 꽃이 폈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좀 좋아요. 좋아요? 어디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어머, 나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데이트하는 거. 데이트. 얼른 나가서 빨리 걸어 다니세요. 더 특별한 만남 상상 파티 어떠셨어? 대박입니다. 사랑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특별한 사랑을 찾은 커플들. 올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만남 이어가셔서 결혼까지 꼬린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특별한 쌍쌍파티라 행복합니다. 가을의 끝자락. 떠나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항구에서 달래보면 어떨까요? 2014년 가을, 이 진한 가을 향기 속에 속초 항구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속초시의 가장 북쪽, 고성과도 맞닿아 있는 작은 항구 장사항입니다. 장사항은 스포츠 레저 항구로 유명한데요. 오징어 맨손잡기를 비롯해 통발 체험, 갯바위 낚시 등 사시사철 다양한 어촌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하고 청정한 어촌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정겨운 마을이기도 하죠. 여기 장사항을 보니까요.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경치가 참 예뻐요.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장사항은 예전에는 그 사진항이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행정상 그 장사항으로 불리게 됐고요. 어촌 체험 마을로서 그 동네 폭우가 상당히 아담스럽고 깨끗하고요. 바닷물도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청렴한 바다로서 낚시꾼들이나 일반 바다 그 경치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어촌 체험 마을 항구입니다. 네, 이곳 장사항은 어촌 체험 마을로도 유명한데요. 배를 직접 타고 나가서 낚시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배를 타고 직접 바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항구의 진짜 매력을 느끼기 위해 고깃배에 몸을 실어봅니다. 푸른 동해바다 위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장사항 인근에는 배낚시어장이 형성돼 있어서 한가롭게 세월을 낚는 강태공이 돼볼 수도 있답니다. 네, 저는 이 한강 유람선 이후에 배라고는 처음 타보는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오니까 일단은 이 장사항의 멋진 풍경을 전체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느낌이 정말 시원하고 좋은데요. 여기에서 낚시 체험까지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햇살이 비친 바다는 은빛으로 빛납니다. 잔잔한 파도에 고깃배는 요람처럼 가만히 흔들리고요. 나만을 위해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가을바다는 참으로 황홀한데요. 뜨거웠던 여름바다의 열정과 차디찬 겨울바다의 쓸쓸함 사이, 이 따뜻하고도 정겨운 가을바다의 운치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도 장사항의 특징입니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요.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와 마을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장사항에는 모래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네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속초항입니다. 속초항은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구의 정취와 바다, 또 다양한 먹거리까지 고루 갖춘 활기찬 항구죠. 난전에서는 어민들이 잡아올린 자연산 활어를 저렴한 값으로 구입해 맛볼 수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어종은 수시로 바뀌지만 맛있는 생선을 고르는 법은 늘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잡히는 싱싱한 활어들이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특히 요즘은 겨울철 별미인 양미리와 도루묵이 지천인데요. 양미리 굽는 구수한 냄새가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오동통 살이 오른 양미리들,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속초항의 양미리랑 도루묵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여기 저 영랑호 여행 갔다가 안산에서 지나가니까 축제를 해서 어저께 지나가다가 잠깐 보고
아 내일 다시 오자 해갖고 온 거예요. 이게 바다도 구경하고. 지금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가을 여행 나오신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만 하시다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도 보고 싱싱한 물고기도 보고 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뭐 우리는 저기 지금 안산에서 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동료들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다 같이 이렇게 휴무 맞춰서 나와서 바다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더러운 것도 사가고 너무 좋죠. 이 속초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높은 등대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항구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느껴보겠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속초 등대 전망대에 올라봅니다. 등대 전망대는 속초 8경 중 하나인 만큼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 등대 전망대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높은 데서 보니까 넓고 푸른 바다가 쭉 보이고요. 또 바로 앞에는 항구도 보이고 저쪽 끝에는 속초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서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요. 나 그대 방에 놓인 작은 그림 멀리 설악산 대청봉부터 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항구들까지 속초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요. 백사장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속초항과 동명항은 일출명소로도 유명한데요. 등대전망대와 영금정에 올라 가슴 벅차오르는 일출을 감상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외옹치항입니다.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그마한 항구인데요. 해안가에 불쑥 튀어나온 지형 때문에 외옹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완만한 해변 끝에 톡 튀어나와 있는 외옹치항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외옹치항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항구답다라는 겁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고 작고 고즈넉한 옛 어촌마을의 향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민들이 직접 잡아올리는 자연산 어류가 유명하고 낚시 천국이기도 한 외옹치항. 조용하고 평화로운 항구의 모습을 느끼기엔 제격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고 정말 좋은데요. 무엇보다 여기 바닷속이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맑다라는 느낌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뭐 유리알같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깊은 속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왜 동해바다의 바다 색깔은 가을이 되면 초록색으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맑아서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 있죠. 탁한 초록색이 아니고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빨리 와서 보세요. 진짜 예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롱하고 투명한 물빛, 정말 아름답네요. 동해안의 맑고 푸른 바다 빛깔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외옹치항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대포항, 전국 최고의 관광어항으로 유명하죠. 네, 이곳은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어항인 대포항입니다. 이곳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현대적인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활기찬 항구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죠? 과거 활원 안전이 즐비했던 대포항.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깔끔하고 잘 정비된 현대식 항구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갖춘 대포항은 종합 관광어항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연중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포항의 명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왔는데도 이 냄새를 맡으니까 바로 새우튀김 골목이죠. 싱싱한 생물로 튀긴 고소한 새우튀김.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 저희 그러면 요거 꽃새우로 5,000원어치만 주세요. 네, 서비스! 와우! 기름기가 빨고 아삭해요. 노릇노릇 이 오동통한 자태에 침이 꼴깍!
대포항 새우튀김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 같은데요. 지은 씨, 새우튀김 맛 어때요? 뜨겁긴 한데 새우튀김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여기 속초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새우로 만들어서 그런지 이게 고소하고 뭔가 새우의 향이 더 진하게, 그 새우 과자 먹는 그 향보다 더 진하게 나거든요. 진짜 맛있는데요. 싱싱한 먹을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대포항. 넓은 항구의 품 안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대포항이 가진 매력입니다. 속초의 내 항구. 저마다 분명한 색과 개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속초 항구로 떠나보세요. 갈매기 울음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 속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재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좀 뜨거워질까요? 날이 굉장히 추워서요. 옆구리도 시린데 감기 기운까지 얻었어요. 이럴 때는 진짜 뜨끈한 국물의 음식 먹으면 든든해질 것 같거든요. 저와 함께 여러분 뜨끈한 국물의 요리 찾으러 가볼까요? 함께 하시죠. 쌀쌀한 바람에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이럴 때 생각나는 요리가 있죠. 바로 뜨끈한 국물 요리인데요.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에 한번 놀라고, 푸짐한 양에 두번 놀라고, 맛과 영양이 모두 담긴 국물 요리 만나러 지금 함께 가시죠. 뜨끈한 국물 요리로 소문난 이곳,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밖에서 찬바람을 하도 맞았더니요, 손도 막 이렇게 얼음장이 됐거든요. 예. 제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뭔가 뜨끈한 국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드릴 테니까 이쪽 오셔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어머, 이게 다 몇 가지인가요? 이 모든 해물이 바로 첫 번째 국물 요리의 주인공. 먼저 이 집 육수의 비밀을 살펴보니 무와 조개, 고추까지 송송 썰어 넣어 푹푹 끓여주는데, 아이고 바쁘다 바빠. 육수가 끓일 동안 오동통한 문어는 가볍게 삶아주고요, 야들야들한 오징어까지 쪄낸 후, 여러분 우리 육수 잊지 않으셨죠? 끓고 있던 육수에 조개를 듬뿍 넣어 한 번 더 푹 끓여주면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해물 국물이요. 마지막으로 값비싼 홍게는 물론 문어 등 각종 해산물을 아낌없이 얹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뜨끈한 국물 요리, 바다를 통째로 담아낸 해물 전골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게 푸짐합니다. 진짜 겨울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오동통한 문어, 게다가 겨울 별미, 어머, 뜨끈한 국물까지. 입이 딱 벌어지는 해물전골. 그 푸짐한 양에 놀라 입이 딱 벌어지나 했더니 이것저것 다양한 해물 골라먹느라 입이 정말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입이 이렇게 바쁘고 점장님은 손만 바쁘시네요. 점장님, 그러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양도 푸짐하지, 종류도 다양하지, 게다가 싱싱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어쩜, 해산물들이 너무 싱싱해요. 지현 씨, 좀 더 싱싱하게 드시고 싶으면 문어를 추가해서 드셔도 됩니다. 문어요? 와우, 저 굵고 통통한 다리와 넘치는 힘 보이시나요? 매일 아침 산지에서 직송해 온다는 살아있는 문어까지 넣었으니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해산물을 제대로 즐겼으니 마지막은 역시 국물이죠. 해산물 육수가 그대로 담긴 국물로 마무리. 올겨울 거센 추위도 끄떡 없겠더라고요. 진짜 온갖 해산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짤조하였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문어의 깊은 맛에 막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 차가웠던 손이 어느새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제 몸에서도 막 열이 후끈후끈 하고 나는데요. 여러분, 다가오는 겨울 이렇게 따끈한 국물 요리로 든든한 겨울나세요. 이번엔 또 어떤 국물 요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막, 막 몸도 으슬으슬하고요. 막 감기 기운까지 얻은 게 네. 뭔가 기운 날 만한 따끈한 국물 없을까요? 아, 있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와, 제가 완전 잘 찾아왔는데요. 네. 빨리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요리의 주인공, 바로 빠가살이라는 사투리로 더 잘 알려진 동자개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제철인 동자개는 맑은 물에서 산다는 민물고기인데요. 생 들깨물 구워주고 손질한 동자개 넣은 후 얼큰한 맛내는 고춧가루와 고소한 맛 자랑하는 들깨가루까지. 역시 매운탕엔 시래기죠. 아낌없이 넣고 푹푹 끓여주면 냄새만으로도 온몸이 풀리는 동자개탕 완성. 와, 옆에만 있어도 벌써 따뜻해지는 게요.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제 온도도 막 부글부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보기에는 근데 사실 뭐 추어탕이나 메기탕이랑 다르진 않는 것 같거든요.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방금 끓여 뜨끈한 동자개탕, 먼저 국물부터 맛봐야겠죠? 와, 진짜 개운해요. 어떻게 이렇게 깊고 진한 맛이 나죠? 그냥 막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게요. 감기도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감기도 좋고요. 이게 또 숙취에서도 좋답니다. 인후작용이나 그 다이어트, 이 모든 게 이 음식이 좋답니다. 아, 다이어트에도 네. 좋다고 하니까 저 오늘 많이 먹어도 되겠는데요. 네. 몸에도 좋은데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 어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본격적으로 동자개탕 맛보기 시작! 깊은 맛이 일품인 국물로 온 몸을 풀어주면 그 다음엔 동작의 부드러운 식감이 입맛을 확 사로잡습니다. 이게 민물고기가요. 메기는 탱글탱글한데 반해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동작에는 사르르 살 점이 없어져 버려요. 언니, 네. 제가 사실 민물고기라 네. 흙냄새 나지 않을까 걱정을 네, 좀 했거든요. 괜찮으셨죠? 전혀 안 나요. 네, 민물은 오래 했다가 끓여주시면서 저희 집의 마지막 그 흙냄새를 없애주는 비법으로 마늘을 넣고 있습니다. 아, 네. 국물이랑도 정말 끝내주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제가 몸만 뜨거워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양식 한 그릇 든든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국물 나라 죽여줍니다. 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요. 집에서는 아무리 끓여도 이런 맛이 안 나네요. 민물고기라도 냄새가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국물이 담백하면서 막 당기는 그런 맛이 있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추운 겨울 속도 뜨끈뜨끈 연양가도 많죠. 동자개탕 강추합니다. 든든한 보양식으로도 만점, 잃어버린 입맛 돋우는데도 만점. 뜨끈한 국물 한 입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녹여주는 국물 요리. 오늘 저녁엔 국물 요리 추천이요.